영주에서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준공 예정 연도인 2027년까지 부지 조성과 함께 입주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은 영주 첨단 배어링 산단. 이제 관건은 배어링 관련 기업들의 입주 여부입니다. 영주시는 부지 분양가를 조성 원가의 절반 수준인 3.3제곱미터당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기존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영주에 둥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제 이끌어낼 예정으로 있고. 국내 베어링 업체의 정밀 가공이나 생산 능력은 해외 선도 기업에도 밀리지 않지만 기업 90%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설계와 개발 기술은 뒤처진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주에는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제조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량 소재 표면 처리 기술 등 추가적인 기술 개발 인프라도 마련해 이른바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들어오는데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산학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들은 생산라인이 중요한 제조산업 특성상 청년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정주 여건도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영주시가 아무래도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좀 오는 것을 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세제 등 모든 가능한 지원들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영주 첨단 배어링 국가산단은 공사 발주와 토지 보상 협의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8월부터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